안녕하세요. FCN FM 교육방송 토킹 어바웃 진행자 김영철 인사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해당 전문가들과 함께 콘텐츠 네트워크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FCN FM 교육방송 토킹 어바웃 언론 매체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 그분들의 전문적인 활동에 대해 방송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되드리기 위한 방송입니다. FCN FM 교육방송 토킹 어바웃은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알차고 양질의 좋은 콘텐츠 내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방송은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스쿨퍼스 코리아와 진천종합안전교육체험관이 함께합니다. 지금 FCN 토킹어바웃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은 안전교육제작국 스튜디오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폐쇄성, 맞벌이 증가, 자녀에 대한 관심 축소,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 부족, 병든 사회, 무책임한 어른들, 축소 은폐, 방관 이런 단어를 들으시면 우리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FM 교육방송 FCN 토킹 어바웃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앞에서 언급해드린 조금은 듣기 거북하고 입에 오르내리기조차 싫은 단어들이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현 사회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보도와 소식을 언론에서 주변에서 자주 접하고 듣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폭력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회 문제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한 단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현장을 다니시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두 분을 이곳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가칭 사단법인 한국학교폭력예방협의회 창립 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이지연 대표님과 협의회 이춘자 경북여성위원장님과 함께 토킹 어바웃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진행에 앞서 우리 이지연 대표님과 이춘자 경북여성위원장님 순서로 네티즌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이지연 대표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학교폭력예방협의회 이지연입니다. 날씨 많이 더우시죠? 건강관리 잘 하셔야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해요. 꼭요. 네, 우리 이춘자 여성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정말 대단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많이 납니다.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은 멀리 포항과 대구에서 이곳 안전교육제작국 스튜디오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국폭력예방협의회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지연 대표님은 서울과 대전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분야 활동을 하시다가 한국 학교폭력예방협의회 창립을 하시게 된 그 동기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2014년도에요. 네. 제가 한국청소년영상예술진흥원 이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한국청소년예술진흥원? 네. 네. 거기서 이제 2014년도 한중청소년예술제가 대전에서 한남대학교에서 열렸었거든요. 네네. 예, 그걸 받고 나서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 아름다운 거리와 한중 문화 예술의 꿈을 함께 키워나가고 싶어서 네, 한중 예, 네. 그래서 이제 협의회를 예, 이제 꿈을 꾸고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문화와 예술로 그런 전문적인 활동으로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바꿔보시려고 예방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계기로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우리 이지은 대표님은 문화예술 쪽 서울하고 대전 쪽에서 활동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어떤 분야 전문적인 활동을 좀 하셨어요? 예술적인 예술 분야 활동을. 제일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는 한중 연예인 클럽이라고요. 네. 거기 이사로 저기 위촉을 받고 네. 다문화의 지원 협회에서 감사패를 받으면서 네. 첫 활동을 시작하였는데요. 네. 그 후로 이제 사단법인 한국 청소년 영상 예술 진흥원 성낙원 회장님이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꿈을 키워 보시라고 이사 임명장을 위촉을 해 주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근데 원래 전공이 그쪽이셨었어요? 네, 원래 부모님이 피아노를 시키셔 가지고요. 아, 피아노. 네. 아, 그래서 예술적인 감각이나 그런 게 또 남다르신 게 있으셨구나. 네. 그러셨군요. 우리 협의회를 창립하는 거. 그리고 네. 두 번째 이제 질문을 한번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협의회 창립은 언제부터 준비하시게 되셨고 창립은 언제 하시게 되셨어요? 제일 처음에 시작은요. 2016년도 12월부터 준비하였고요. 2016년요? 네. 네. 그리고 2019년 5월 24일 다양한 분야의 내빈들을 모시고 성공리에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우리 옆에 이춘자 여성위원장님은 혹시 그때 혹시 같이 하셨었나요? 아니, 저는 그때는 네. 알지 못했고 그 네. 이후에 같이 했습니다. 아, 네. 그러셨구나. 네. 그 이후에 같이 하셨군요. 네. 저는 오늘 같이 오셔서 아까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얘기 나누시는 거 보니까 큰 역할 하시려는 거.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방송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한국 그 폭력 예방 협의회 이 방송을 보시고 또 앞으로 또 네티즌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우리 이춘자 여성위원장님이 많은 역할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6년에 창립하시고 2019년 4월인가요? 5월인가? 5월인가요? 그때 또 사회 창립총회. 네. 그러면 이춘자 위원장님 그때 추대식을 받으신 건가요? 네. 그럼 얼마 안 되셨는데 굉장히 빠르게 이 안에서 좀 활동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합류하기는 그 전에죠. 교육감님 선거하실 때 그때. 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이 대표님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한중 문화와 거리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 학교 폭력, 뭐 폭력 그러면 굉장히 막 좀 말씀드렸지만 좀 거부 반응이 없지 않아 있고 좀 우리 사회가 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예, 그 안에 다 녹여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지만 두 분의 역할과 특히 이제 한국 학교폭력 예방협의회 역할을 좀 기대하면서 이제 다음 질문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 학교폭력협의회 아무래도 협의회면 어떤 조직 구성이 돼 있고 네. 또 협의회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임원분들도 계시고 회원분들도 계실 텐데 그 소개 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잠깐. 아니, 저희 협의회는요. 이사장님 그리고 대표 공주님 그리고 상임 부회장님 네. 실무 부회장님 부회장님 이사 상임 고문 자문위원님 및 몇 분 위원장님의 80명 임원들로 구성을 되어 있습니다. 70명이요? 80명. 네. 임원분들만 80명이요? 네. 와, 그럼 회원분들은 얼마나 되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세어려 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약 전국적으로 500명 회원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500명? 네, 더 있을 그럼, 수도 있고. 아, 그러시구나. 지금 이제 파악되신 임원들, 활동하시는 임원분들하고 그리고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500명? 네. 야, 적지 않은 인원들, 식구들 같이 함께 하시면서 참 큰일 하시고 계십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학교 폭력의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다시 또 뭔가 폭력을 낳지 않고 그러한 예방 차원에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임원분들 참 이 방송을 통해서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자녀를 키우는 그런 학부모 입장에서도 참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을 떠나서 참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그 아까 이제 큰 언니 그 역할 해주실 만한 뭐 얼굴에서도 이렇게 딱 묻어나세요. 예. 이제 함께하신 또 경북 여성분과위원장님이신 이춘자 위원장님 어떤 계기로 이렇게 우리 이지은 대표하고 협의하고 함께하시게 된 인연이 되셨나요? 저는 지난번 교육감 선거 때 네. 이지은 회장님이
경북도 교육감 선거 캠프에 네. 협약식을 맺으러 오셔가지고 네. 그때 알게 된 인연으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특히나 요즘 문제가 되는 한부모 가정, 그 폭력 가정, 다문화 가정, 네, 네, 네. 또 맞벌이 가정 이런 아이들이 학교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네.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을 하다가 네. 마침 제가 한 20년 이상 풍물을 풍물이요? 하고, 예, 있었습니다. 그것도 풍물도 하면서 제가 또 그 전래놀이 전래놀이에는 뭐 예. 딱지치기나 뭐 제기차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네. 하고 그다음 또 한궁이라고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네. 한궁이요? 예. 한궁은 우리나라 양궁을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칩을 가지고 하는 건데 애들한테는 이제 그 두뇌 개발, 집중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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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걸로 많이 하고 저희들이 항상 그 행사를 하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예. 그래가 지금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여기 한국 학교 폭력 예방 협의회에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전에도 이미 풍물을 통해서 예. 그리고 좀 전에 소개해 주셨던 전래놀이 예. 중에 우리나라 한궁. 예, 한궁이라고 예. 하는 제가 참 생소한 분야인데 오늘은 뭐 저 싹 그 방송 끝나고 좀 이따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에 기회를 한번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런 활동을 해오시면서 우리 한국학교폭력예방협의회 우리 이재은 대표랑 같이 예. 그런 평소에 그러시군요. 평소에 아이들과 이렇게 인연이 있고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은 예. 서로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되셨다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오늘 FCN FN 교육방송 토킹 어바웃은 문화와 예술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한국학교폭력예방협의 이지은 대표와 이춘자 경북여성위원장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시면 2016년도에 창립을 하시고 그동안 뭐 나름 짧지 않은 기간인데요. 그죠? 그 많은 회원들, 뭐 저도 이렇게 단체나 협회를 좀 관계해보지만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분도 있을 거고 또 활동하다 보면 또 기쁠 때도 있고 참 자부심 느낄 때도 그럴 텐데 그러시면 혹시 활동하시면서 특별하게 기억 남는 활동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리 이진 대표님? 네. 그 제가 아침잠이 너무 많은데요. 아침잠이 많으세요? 네. 네. 그래서 등교 시간에 일정을 올려주시면은 네. 네. 전부 다 이렇게 학교 운영위원 네, 그리고 교장, 교직원 선생님, 그리고 관할 네. 경찰서에서 네.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요. 네. 가슴에 띠를 메고 아이들과 함께 캠핑하는 모습을 보면은 네, 네. 정말 행복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를 못해서 저희 예, 교수님이 군부대랑 강동중학교 인성교육 해주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면 참 나는 행복하구나 느껴요. 아, 이걸 만들어가지고 현장에서 네. 또 임원들로서 회원들이 같이 활동하시는 그분들을 네. 보시면서 굉장히 뿌듯하게 느끼셨군요. 네. 그러면 혹시 이춘자 여성위원장님이 한궁하고 활동하시는 그런 것들을 좀 혹시 옆에서 지켜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직은 최근이라서 아직은.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그 마이크 이렇게 좀 반듯하게 세우시죠 조금만. 네,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활동하시게 된 그런 특별한 케이스도 있지만 맞습니다. 뭔가 없던 거를 만들고 누군가 희생과 노력과 또 함께하는 분들이 그런 그 배려와 나눔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씩 행해지는 거 보면 아마 그 맛은 안 보신 분들은, 낯을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우리 옆에도 지금 이춘자 위원장님 지그시 웃으시면서 20년 동안의 그 풍물과 또 아이들과 전래놀이, 또 한궁, 또 특별하게 또 현장에서 또 다양하게 또 활동하시는 걸 제가 아까 방송하기 전에 좀 또 같이 듣긴 했는데요. 등하굣길에서 애들 마음의 밭을 고르기 위해서 그런 꾸미겠다 시작하셨고 거기에 문화와 예술로 좀 폭력적인 아이들을 예방하는 행동을 예방하는 걸 활동하기 위한 몇몇 가지를 사례해 주셨는데
뭐 너무 이렇게 단답형으로 뭐 얘기해 주시니까 좀 제가 당황되네요. 좀 더 다양한 활동을 있으셨을 텐데 네. 어쨌든 좀 다음 질문을 한번 좀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전래놀이 그리고 그런 거 보면 또 전제 놀이 쪽에 오랫동안 짧지 않은 기간 때 해보면서 아까 우리 이진자 위원장님 그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좀 공감이 되고요. 그렇게 우리 이진 대표님은 참 복이 많으시네요. 네, 복이 많은 거. 주변에 참 이제는 4년 전에 오시면서 500여 분의 어떤 회원들 전국적으로 있던 분들 있다고도 한번 제가 질문 한번 좀 드리려고 하지만 하다 보면 좀 마음 상처받고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네, 하여튼 그러면 혹시 협의회를 창립하고 만들어 놓으시면서 네. 창단하시 활동하시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외부 단체나 기관들하고 네. 같이 협력하고 협약하려면 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혹시 협약으로 같이 한번 이 자리 이런 활동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라는 단체나 기관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협약식 한 곳은 한 네. 60군데 정도가 되는데요. 60군데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아까 4년 전에 이사로 이제 했던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영상예술진흥원 예, 이담재바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대구광역시 시지회 예, 김한수 회장님하고 협약식 했는 기억이 국악협회? 예,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예. 그리고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대전에서도 그 국악협회? 네. 예. 국악협회하고 이렇게 협약식 하셨던 또 내용을 좀 제가 봤습니다. 네. 뭐 60군데, 60여 군데면 뭐 그 안에는 주로 국악, 좀 전에 말씀드린 국악과 문화예술 쪽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단체하고 기관들이 함께 하셨다는 건데 네. 네. 우리 이춘자 위원장님 네. 혹시 앞에서 우리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단체나 또 기관하고 협약할 때 네. 학교폭력을 예방을 한다라고 하셨던 그런 캐치프레이즈하고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실 텐데 좀 어떻게 옆에서 같이 활동하고 계세요? 글쎄 저는 지역이 좀 다르다 보니까 네네. 그 적극적으로 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네. 이제 좀 많이 어렵고 힘들고 가기 힘들어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기 힘들어 할 때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 곳에 부산에 있는 어느 모 사찰에 네. 거기 협약식을 하러 갈 때나 네. 아니면은 그때 뭐 그 독도 사랑이나 뭐 이런 단체들 네. 그 혼자 가기 힘들어서 할 때 그때 제가 동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저도 또 하는 일이 있으니까 좀 시간상 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우리 이진 대표께서 혼자서 이제 일이 여기저기 이제 좀 다니시고 회원들하고 같이 하시지만 네. 회원들이 못 가실 때 임원들분들이 못 가실 네. 때 대표가 좀 그런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어느 단체의 리더들은 좀 그런 네.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아까 포항에서 이렇게 같이 아침부터 움직이신다고 듣고 또 방송 출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전화 통화하시면서 아까 딱 오실 때 그런 느낌이 딱 들어갔고 너무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이진 대표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걸 아직 이제 경험과 또 풀어내는 그런 그 어떤 단체나 조직들을 끌어가려면 사실은 옆에서 서포트하는 분들이 네.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해박한 단체와 기관들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자격증을 또 발급하는 단체도 있어요. 그런데 네. 우리 그 한국 학교폭력 예방협의회는 앞으로 우리 이춘자 우리 여성 위원장님은 나름대로 이렇게 여성으로서 이렇게 또 그리고 연세도 드시고 물론 이렇게 두 분이 계시니까 언니랑 그 동생 같은데 혹시 개인적으로 그쪽의 어떤 자격증이나 뭐 또 다른 활동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두 분이 계획하고 또 협회 자체 협회 차원에서 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여성 위원장님이 한번 잠깐 그 부분을 말씀. 지금 회장님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신 네네.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서 보면
학교 폭력이나 이런 걸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가서 봉사 활동도 하고 학생들하고 상담도 해 주고 이런 게 참 많더라고요. 네네. 그런 쪽으로 제가 또 건의를 했고 그쪽으로 뭐 민간 자격증이라도 뭐 따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그쪽으로 조금 가자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아. 뭐 지금 뭐 현재 계속 개인적으로든 유진 대표님이든 누구 그 다른 임원분들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협회 이름으로 같이 활동을 다양하게 하시고 계실 텐데 혹시 그 이재현 대표님 그러면 학교 폭력 예방하는 게 예술 쪽이라고 말씀을 제가 듣고 인터넷에 쭉 보니까요 상당한 단체들이 찾아가는 그런 문화예술로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동안에 그러면 협의회에서 협약한 단체와 함께 해오셨던 어떤 그런 사례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럼 소개 한번 해주시죠. 사례는 저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영상예술원. 네. 예, 거기 성나군 회장님으로부터 이제 한중문화예술제 및 그리고 PC 영화제를 통해서. PC 영화제? 예. 예. 국제 영화제. 아, 국제 영화제요? 예, 그때 제가 피아노 거기. 그러셨구나. 반주에 맞춰서 네. 네, 성나군 회장님을 통해서 지금 많이 배워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네. 그 문화 청소년 문화 영상 예술진흥원. 네, 네, 그러시구나. 네. 거기도 이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시는가 봐요? 예, 네, 지금 지부를 만들고 계세요. 아, 그러시군요. 네. 저 예편 교육 방송도 나름 오늘 방송 나가시면 아주 큰 역할을 하시는 거 아시죠? 네. 네. 오늘 이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네티즌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기도 하고요. 차후에 저희들이 좀 오늘 질문하고 답변했던 이런 내용들을 나름대로 이제 좀 그 편집해서 우리 한국 학교 폭력 예방 협의회 이 단체를 아마 좀 더 이렇게 확산시키고 뭐 그냥 단체나 협의회를 확산시키고 홍보하는 그런 차원도 물론 있지만 중요한 건 문화와 예술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그런 협의회로서 이렇게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참 예, 피아노가 있으면 한번 피아노 연주 한번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언제 한번 저희 스튜디오는 아직 피아노가 없지만 나중에 혹시 미리 그걸 제가 알았으면 부탁을 드려가지고 영상이라도 좀 한번 좀 아까 한국 영상 문화에서 지는 건 네. 그때 연주했던 영상을 한번 좀 잠시라도 네. 보여주시면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시청하시는 시청자들이나 네티즌 분들이 좀 또 남다른 대표가 또 이런 협의를 또 같이 이끌어가시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이진 대표님은 이렇게 뭐 여자분 나이 여쭤보는 건 그렇지만 청소년 시절, 유년 시절은 좀 어떻게 좀 보내셨어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요. 대구요? 네. 네 대구 효목동에서 네. 네, 태어나서 초중고 네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막내? 오빠 하나에 저 하나에.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요. 네. 이제 몇 년 뒤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아 그럼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그럼 최근인가요? 한 8년 정도. 아, 그러시군요. 네. 네. 되었는데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홀로 서기가 가장 두려웠어요. 홀로 서시는 게? 네. 지금도? 아니, 지금은 스스로 잘해 나가는 나의 자신을 보고 네. 너무 신기해요. 기특하시고 네. 자신이 자기 대견스럽고. 네. 그래도 뭐 부모님의 그 그늘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막내로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시다가 돌아가신 그때가 제일 힘들었다. 네. 제가 방송하면서 좀 가슴이 뭉클했던 적이 저도 어머니 생각이 좀 났을 때가 좀 그랬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그 여자이지만 엄마의 그 그늘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우리 아까 우리 여성분과 여성위원장님 이춘자 위원장님 역할을 좀 많이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 이춘자 위원장님은 청소년 시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우리 이지연 회장님은 아주 사랑받고 여성스럽고 네. 이렇게 자랐는 것 같은데요. 저는 완전 그 반대로
그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그 예를 들어 중학교 다니면 학교 마치고 가방 네. 방에다 던져놓고 소를 몰고 네. 그냥 또 가면 소 꼴맹이고 네, 그 책을 하나 들고 아~ 그다음 들판에 나가 가지고 네. 그 책을 좀 많이 읽고 네. 그렇게 뭐 완전 막말로 하면 천둥벌거숭이 이렇게 그러셨어요? 좀, 네. 좀 우리 이준 대표님 지금 아직까지 막 그러지 아마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보듬어 주세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옆에서 그렇게 너무 공주가 지지냈고 저는 못성같이 지냈는 것 같아요. 너무 비교되는 것 같아요. 아, 두 분이 뭐 너무 다른 환경이다고 유연씨를 제가 아유, 아까도 잠시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뜨그라들이 또 이렇게 이런 모습도 아 저도 좀 예 네, 저도 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우리 이지은 대표님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게 아마 이렇게 다 전달되리라고 봅니다. 네, 가끔씩 저는, 지금처럼 완전 불효녀 같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지 지금 아직 1년도 안 됐거든요. 저는 눈물도 안 나는데. 에이, 사람마다 다르죠. 예, 뭐 더 깊이 우리 엄마는 예. 올해 95세 돌아가셨으니까. 아, 그러셨어요? 예. 아, 그러셨구나. 아까 우리 그 이춘자 위원장님 말씀드리면서 저는 소 꼴먹이고 들로 산으로 벗삼아서 네. 차가운 건 가지고 가셨다라는 네. 그게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막 자라나는 아이들 네. 그리고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할 때 그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 한 뭘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이 좀 얼핏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렸을 때 자연과 벗삼아서 산다는 게 네. 도시에서 사는 거랑 뭐가 좋다 나쁘다는 할 수는 없지만 좀 그 자연의 힘들이 굉장히 더군다나 그 안에서 책과 네. 문학 소녀였었네요. 네. 그때 그 감성 이런 걸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실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러실 그 느낌이 전달이 돼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풍물하면서 또 전래놀이 그런 놀이 해주고 하시면은 뭐 굉장히 이렇게 따르고 막 이렇게 붙으면 다 끌어안아주고 또 아주 자상한 그런 어머니 같은 또 때로는 할머니 같은 그런 할머니는 같은데 엄마는 아니죠. 할머니는 우리 아이들은 진짜 음악이 귀엽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네. 어쨌든 유년 시절 두 분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좀 그 상대적으로 그렇죠. 극과 극을 좀 사르셨던 분이 잘 어울리신다라는 게 다시 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럼 우리 진 대표님 그 창립을 하시고 협회를 네. 그 아까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가장 어려웠던 게 어떤 게 가장 어려우셨어요? 제가 그 회원들과 저와 의견 차이가 조금 있어가지고요. 의견 차이요? 많이 좀 힘들었었어요. 어떤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저 나름 다른 거는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남을 이렇게 감사 안을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점이었는 것 같아요.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 건 문제가 아닌데. 네.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이춘자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완전 공주병이다. 네, 그렇죠. 공주병은 본인이 공주병인지 몰라. 네. 몰라요. 네. 근데 어쨌든 좋습니다. 아무나 그런 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카리스마라고 보면 저는 카리스마라고 표현하면 좀 맞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가끔 그런 말은 네. 들어요. 그렇죠. 네. 필요합니다. 때로는. 네. 네. 물론 뭐 균형을 잡고 협의를 끌어간다는 게 그런데 그때가 어려우셨고 또 다른 게 혹시 또 있으셨나요? 그거 말고 의견 대립하는 거 말고? 그리고는 크게 힘든 건 없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네. 무난하게 그냥 혼자서 네. 여기저기 막 네. 다니시고 이제 그 결실을 보시기 직전에 네. 저 FCN FM 방송, 저 FM 교육 방송에 이제 함께 하시면서 또 그런 게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춘자 위원장님은 옆에서 지켜보시기에 짧지만 아마 이렇게 그동안에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노하우 또 네. 뭐 남들이 같이 못하는 보지 못하는 게 또 있잖아요. 네. 또 젊다고 하기도 그렇지만 우리 지금 대표 옆에 보면서 좀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글쎄,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되게 여려 보이고 네. 또 되게 사실 또 여리여리하게 생겼잖아요. 네. 저는 네. 그 남자같이 좀 강하게 생겼고 그런데 이
그 모습으로 그래도 이 큰 단체를 저는 참 젊지만 네. 제가 이렇게 보면 아 저런 점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럴 때도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보면 제가 이렇게 처음 봤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네. 이렇게 보면 협약식을 한다든가 이러면 거의 전국적으로 다니거든요. 그래요. 아까 60군데 예. 이상 단체를 예. 기관을 한다는 게. 예. 그리고 그때 우리 그 5월 며칠 날 그날 그 할 때도 제가 가보니까 저는 그냥 포항에서 서울까지 오면 뭐 별로 뭐 거리상 네. 하다 싶어 왔는데 그날 가서 서울에서도 오고 울산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아. 온 데서 다 오시더라고요. 내빈들이 전국적에서. 네. 예. 아, 그리고 뭐 시의원님이나 또 특히나 네. 그 대구시 시장님이 네. 그 해주셔가지고 의회 3층 강당을 빌려주시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기는 참 힘든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의 이 결과가 있지 않았나 네. 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까 우리 이진 대표님 시작하면서 우리 그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쪽을 창립하게 되셨다고 그거에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을 이렇게 좀 찾다 보니까 문화예술로 아이들 학교폭력 예방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단체가 있던데 좀 독특하게 좀 더 활동을 좀 해나가시기를 좀 바라면서 우리 춘자 위원장이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어떤 거든지 시나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관심 갖는다라는 네. 거는 그 대표나 어느 한 사람의 굉장히 좀 수고와 노력이 그렇죠.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야리야리하다고 하지만 굉장히 저 안에는 강직함과 또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카리스마,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기대가 정말 됩니다. 기대가 되고요. 사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폭력이라는 게 사실 학교 폭력이라는 게 좀 아주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힘든 테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 문화예술 쪽으로 이렇게 쭉 풀어가니까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우리 유진 대표님 피아노 연주 그리고 아까 우리 이춘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애들 놀이 그리고 풍물 그리고 문화예술로 그리고 거리의 어떤 아름다움들을 아이들에게 주고 지역마다 저는 상상이 돼요. 나중에 전국에 정말 이런 우리 한국 학교폭력 예방협의회가 그런 지역마다 특색을 갖고 좀 그런 운동과 예방을 해나간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준비할 때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오늘 큰 네 건 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 학교폭력 예방협의회가 전국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기관과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홍보대사도 활용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최근에 네. 이제 서울에서 네. 그 서울 대구에서 홍보대사 위촉을 아이들에게 위촉을 예, 했습니다. 네. 아, 아이들에게 위촉을 했다고요? 예. 어떤 활동하는 아이들이었었어요? 주로 엔터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어디요? 엔터테인먼트에서. 예. 저희 FCN FM 교육 방송도 홍보대사 중이 아닌가요? 그리고 일단 이진 대표님이 가서 움직이시고 또 관계하시고 단체나 기관장님들이 명함 주고받으시고 활동하시는 것이 홍보대사 역할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FCN FM 교육방송을 통해서 한국 학교폭력 예방협의회 문화와 예술로 아이들을 예방하고 폭력을 예방하고 그런 승화시키는 그런 것 내용들을 알고 보시는 분들이 아마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면서 우리 이지은 대표님이 대표로서 그런 활동을 해가시지만 우리 옆에서 우리 이춘자 여성 위원장님은 보시면 학교폭력 예방하기 위한 홍보대사가 앞으로 어떤 쪽을 또 홍보대사들을 좀 세우면 좋겠는지 혹시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건 예상 없던 질문입니다. 그렇네요. 네네. 특히 저는 이렇게 그 방송 매체에서 홍보를 네. 좀 많이 해주시면 네. 많은 기대가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우리 청소년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아이들은 아이들이 안다고 네. 그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해 홍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어른들을 그 내세워서 홍보를 하려 그러면
보면 좀 전부 다들 좀 계산적으로 나오는 그런 그렇죠.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네. 이런 홍보 매체나 방송 매체나 네. 그냥 아이들 내 눈높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네. 하는 게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개인적인 질문이고 방송에 나감과 동시에 네. 또 우리 임원분들도 좀 나중에 네. 보시고 이 내용들을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네. 개인적인 질문이 어쩌면은 이 협의회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의 한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피해자, 가해자, 폐쇄성, 맞벌이 증가, 그리고 자녀에 대한 무관심, 자녀가 꼭 나만, 내 자녀만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녀 케어, 이웃 자녀도 결국은 같이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거라면 또 그냥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와 이런 것들이 좀 충족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는 병든 사회라고 하고, 그죠? 그 병든 사회가 무책임한 어른들로서도 있지만 좀 전에 우리 천자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이들이 그걸 예방할 수 있게 그게 예술로 간다. 아 저는 이 컨셉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방송 준비하면서도 그 말씀 드렸었지만 방송 하면서도 또 그 생각이 더 듭니다. 좀 전에 아까 이게 생방송의 묘미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걸 할지 준비하고. 한다고 생방송 하지만 이렇게 뻗득일 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요거 꼭 지켜보고 될 때까지 저도 서포트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아이들이 아이들의 폭력을 예방한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폭력 학교 폭력 참 힘듭니다. 네. 그리고 내 아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의 자녀도 중요하고 우리 이전 대표님이나 우리 이춘자 위원장님 두 분이 지금 하시는 역할이 작은 걸음이지만 작은 한 점을 찍지만 그런 역할을 하나 가신다고 보고 싶습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분들과 네티즌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들도 해오시고 계시고 또 저희들한테 이제 그 이런 질문 해주세요 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몇 개의 시도에 걸쳐서 그런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예방하는 그런 단체로 이렇게 나가고 싶으시세요? 그걸 좀 뭐 우리 도에서도 좀 해달라고는 분이 지금 예, 우리 게시판에 올려주고 계십니다. 예. 저는 서로 필요한 저희 단체를 필요한 회원들은요. 네. 예. 항상 달려가겠습니다. 어디든지. 네. 우리 이진 대표님 뭐 굉장히 단답형으로 답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네. 네. 어디든지가 대구를 중심으로 또 우리 포항은 이미 이제 분위기가 형성됐고요. 네. 충청도 대전 쪽도 이미 네. 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춘자 우리 여성 위원장님은. 앞으로 개인적으로 네. 또 협의회와 함께 하시면서 네. 어떤 활동이 우리 한국 학교폭력 예방협의회 문화예술로 하는 그런 거를 초점을 두고 가야 될지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이제 조금 더 개인적인 생각과 지금 말씀해주신 아까 제가 감동받았거든요. 아이들이 아이들을 예, 폭력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엄청난 발상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구체적인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제가 또 경상북도 교육감님하고 그 교육감님이 아니고 교육청에 네. 제가 요구한 사항이 네. 그 저희들이 지금 많이 인성교육 많이 네,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시는데 네. 인성교육이라 그러면 책 읽고 뭐 하는 게 이게 인성이 아니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전통이 지금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뭐 전통 예절이나 뭐 우리 뭐 차문화 예, 다도. 요러, 다도? 네. 네, 저희들이 다도?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때 예절 시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명절 때 절하는 방법. 한복 입는 방법 네. 이런 걸 전혀 모르더라고요. 요거를 조금 접목을 해가지고 네. 또 아이들이 또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좋아하고 또 네. 한복을 입혀놓으면 갑자기 애들이
예지를 바른 아이들이 달라지죠. 예. 네. 긴장이 되고 네. 그쪽으로 조금 했으면 하는 걸 제가 지금 좀 많이 홍보를 하고 그쪽으로 이제 또 교육을 좀 했으면 하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교육했으면 하는 게 아니 하시면 되죠 이제요. 예. 그것도 교육청하고 네. 이게 연계가 돼야 되니까 네. 지금 조금 제가 줄을 놓고 있는 단계니까. 뭐 교육청도 네. 중요하지만요. 네. 이제 그 정도 활동하시고 하셨으면 네. 이제 저희 방송하고 같이 한번 하세요. 아까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요. 네. 좀 전에도 말씀하신 그 아이들이 아이들을 네.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 네. 전통 예절 인성 이게 네.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것들 네. 어느 순간 이게 단절되기도 하고 너무 서구화된 것들 그리고 한복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복 자주 입고 다닙니다. 좀 개량 한복이긴 하지만 대님 메고 두루마기 마고자 이런 거 입고 다니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안에 다 뜻이 있더라고요. 깊은 그렇죠. 뜻들이. 네. 이제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는 그 말도 그렇지만 우리께 결국은 세계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위원회 제가 거꾸로 하나 제안 드릴게요. 협의회에. 네. 네. 한국폭력예방협의회 거꾸로 두 분께 제가 한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년들로 하여금 전통 한복 패션쇼. 아, 예. 네. 그 좋죠. 네, 전통 예. 한복 입는 패션쇼. 예. 아이들이 연출하고 할 수 있게끔. 예. 이제는 아이들은 영상 세대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유진 대표님 한국 영상문화진흥원 그쪽에 이제 역할 하시니까 뭐 우리 아이들이 주입식은 아니거든요, 요즘 애들은. 그렇죠. 그죠? 네. 현장에서 보시면 애들이 어떤가요? 너무 공부만 하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 네. 그렇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또 기대를 하고요. 어쨌든 오늘 준비하는 시간하고 또 실질적으로 방송을 나가는 시간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이 쏜살같이 지나는 이 시간이 참 아쉽습니다. 이제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어요. 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와 네티즌 분들께 우리 한국 학교 폭력 예방 협의회 또 대표님이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해주고 싶고 또 꼭 당부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협의회에서는요 지금 등교 시간 캠페인 군부대 중학교 인성 교육 및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문화예술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한중 청소년 문화예술로 통해 가지고 이제 국악 전통 예절 교육을 국악 전통 예 네. 한중 문화예술제 및 예, 이제 국악 전통 예절 교육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고 저희 협의는 아직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데요. 네. 예 많지만 한국학교폭력예방협의회에서는 아름다운 그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예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관심, 사랑, 응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악 전통 한중 교류 이제 동남아를 뛰어넘어서 국제적인 그런 단체로 네. 좀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춘자 여성 위원장님. 예. 네. 아주 푸근하시고 인자하시고 예, 어머니 같고 언니 같고 기대고 싶은 그런 언덕 같은 분인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학교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먼저 아이들의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 아이가 귀하면 남의 아이도 같이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네. 실제 가정에서 보여주는 아이 행동과 네. 학교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내 아이 남의 아이 상관없이 모두 사랑해 주십시오. 네. 학교폭력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저희 학교폭력협의회 모든 임원들이 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위원장이 뭐 지금은 바로 연설 버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 좋네요. 아주 그냥 그 안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애절함이 담긴 예, 가정으로부터 같이 가야 된다는 그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두 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활동하시는 모습 저희들도 또 한번 초청해서
그 같이 또 시간 갖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네. 먼 길 오시고 또 방송하시고 가시는 길 조심해서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FCN FM 교육 방송 Talking About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많은 다양한 활동과 특별히 문화와 예술로 학교 폭력 예방 관련 교육 MC고 계시고 계시는 협의회 이지은 대표님과 이춘자 경북 여성공과 예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FCN FKM 교육방송 Talking About은 전문 컨텐츠 네트워크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언론 매체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세계를 방송을 통해 알고 싶고 생활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FCN FM 교육방송 Talking About은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으로 만들어지는 방송입니다. 지금까지 FCN FM 교육방송 Talking About 진행의 김영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